간만에 진짜 참 이런 빡친다고 표현합니까? 요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이 상도가 없는이라 표현하는 게 맞나? 기업인 것 같아요. 이 네이처셀이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같이 분석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종목군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오랜 시간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왔던 그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이 회사를 제가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보면 대주주도 변경되고 이제 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이 됐다가 망하기 전에 한 번씩 보면 대주주가 변경돼서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한다든지, 아니 사업 목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 많이들 되는데, 사실 이제 기술 특례도 없던 시점, 그리고 기술 특례도 쉽지 않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 대한 통과가 돼줘 하지만 넘어가는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 기술 보증 기금하고 뭐 중소기업청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군데에서 통과가 돼줘 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장이 될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회 상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기업만 사는 거죠. 기업만. 그이 안에 내용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몇명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주주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팝니다. 이런 게 있어요. 거래를 하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문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금이 30억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퉁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꼭지가 한번 쳤는데, 이런 꼭지는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어요. 이런 거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런 데죠. 한 번에 이런 트리거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요거를 일봉으로 그려보면, 이 월봉이니까 뭐 이렇게 올랐다,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건딱 그려도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저항이 어디에 잡히는 거. 한요 정도에 지금 저항이 계속 잡힌단 말이죠. 그 밑에 또 저항도 요런 데 잡히고 있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딱 걸리잖아요. 그 밑에 요 저항이었던 걸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빠지는 게 이게 뭐예요, 이제? 허수가 되는 허수. 딱 다시 여기 맥점이죠. 맥점 땅 쳐졌죠. 다시 또 빠지죠. 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되나요? 이제 크게 놓고 다시 이렇게 다시 그림을 또 크게 놓고 보면 또 고가권이 또 잡힙니다. 얼마 잡힙니까? 요 자리 딱 보이죠. 또 저항이 갖춰져 있고, 그럼 지금 밑에 요 5600원, 5900원 요런 자리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돌파를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땅, 다다다다 해보고 실패, 퍼져버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인위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6000원 자리가 한내집 단가 정도 될것 같아요. 요런 데서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세력 움직임이. 근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왜? 밑에서 나오는 매집된 거래량, 이런 거래량보다 지금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요. 이미 이게 500%가 지금 올랐는데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죠, 이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사겠습니까? 샀겠어요? 누군가 샀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익 실현이라 물량을 봐야 되죠. 왜냐? 500%가 올랐어요. 6,000원이라고 아무리 맥시멈 6,000원 잡아도 지금 얼마입니까? 29,950원이에요. 29,950원이면 6,000원이면 지금 500% 올라.
이건 이익 실현 봐야 되죠. 여기서 절대로 미친 놈들이 여기서 사는 놈들이 여기서 안 삽니다. 이거 이익 실현 봐야 돼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는 한 줄을 살 수 있어. 근데 여기 밑에서 샀을 때는 다섯 줄을 살 수 있어. 그럼 밑에서 실컷 많이 샀겠지. 위에서 안 사겠죠. 자, 또 올랐어. 빵, 빵. 야. 64,000원까지. 거래량 터졌고, 딱 1000%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해먹었다. 그리고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이런 걸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꼭지 쳤다고 봐야 돼요. 꼭지 쳤다. 이럴 때는 뉴스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확인해 봤지만, 다시 3월달 요때 돌아가서 우리 주가 보면, 3월 16일, 뭐, 양봉이 이래 3월 11일에 형성되는데, 자, 3월 16일. 네이처셀, FTSE 지수 편입 기대감. 편입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편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편입 종목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장마감 후다. 들어간다. 아니, 그럼 이게 17일 날 편입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야, 야, 얘네들은 심각하다. 웬만한 거는 봐서는 제가 뭐, 그래, 얘기, 그냥 그럴 수, 세력 마음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는데, 이거는 얘들은 심각하다. 아니, 16일까지 좋은 뉴스 그만큼 보내도만 갑자기 19일 딱 돼가지고, 좀 하죠? 이날. 아, 참, 진짜 해봤다. 진짜 나쁘다. 진짜 얘네들은, 아, 참, 씨. 조건부 허가 불발의 하한가. 조건부 허가 신청 반려의 하한가. 얘들은 좀, 이거는 좀 상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거 정도껏 돼야지.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돈 버는 거는 다들 돈 벌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지킬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킬 부분은 지켜줘야 돼요, 사실. 3월 10일 날. 3월 10일도 뉴스 있었으면 얘네들은 진짜. 야, 여기도 지수편이 기대감 이거로 써먹었네. 야, 진짜. 나쁘다. 요, 아까 우리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봤죠. 4월 13일 날 뉴스 나왔죠. 아까 전에 4월 13일. 봐요. 투자자 면역 항암제 일본 후생성 승인의 본격 진출. 네이처스 일본 알츠하이머 치료 시작. 하, 골 때린다, 진짜. 잠깐만. 4월 24일. 4월 24일 네이처셀 미국 제약협회 줄기세포 치료제 혁신 신약 물질 후보 물질 선정. 야, 근데 이런 뉴스를 저기서 내보내면 이거는 대주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었겠죠? 100% 알고 있었겠죠? 120% 알고 있었죠? 결국에 이 거래량이 터진 건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마찬가지죠.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익 실현 나왔는 거예요. 4만 원이래요. 얘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아, 그러면 지금 요 봉이 어떻게 됩니까? 요 봉이.
요게는 요게 이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졌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헤드앤숄더가 등장해 버렸어요. 어깨, 머리, 어깨. 그 다음은 뭐다? 급락이잖아요. 그죠? 급락이죠. 예, 분봉으로는 이게 안 나오네. 일본, 떨어지죠. 그럼 이건 언제까지 빠진다 했어요, 이런 거는. 6,000원이네. 6,000원까지 내려가겠지. 6,000원. 6,000원 매직 가격이었으니까. 야, 근데 얘좀 심각하다. 얘 너무 심한데? 봐. 아,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거. 돌렸어요. 이 돌리는 이 뭐를 봐야 돼요? 아까 세력이 잔존하고 있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반등을 여기서 붙인 이 봉을 매집에 대한 봉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요거는 일단 세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요. 고가권이 17,500원 닫혀있고, 얘들 매집 가격이 6,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지금 사면 큰일 나죠.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빠질 수 있다 보냐?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봐요, 지금. 10,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지,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10,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은 근데 좀 심각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작업하는 애들끼리는 이제, 야, 니는 임마, 진짜 양심 없다. 아, 참, 어떻게 그렇게 쏙쏙 다 빼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대충 알것 같아요. 누가 있는지. 아, 얘네들 좀 심각한데요. 너무, 곡괭이 너무 깔끔하게, 정말, 요런 거는 여기에서 무조건 이익실은 나왔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여기서 잡았는 거 최초는 가능하지만 그 위로는 또 거짓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10,000원대까지 다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재료가 노출이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빠질 수 있다. 봐요. 결국 필룩스 뭐라 했어요? 필룩스도 봐요. 빠진다. 빠지잖아요. 예, 맛이 간 거예요. 자, 세력이 떠난 자리는 항상 이렇게 투매가 형성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얘들 너무 세력들이 이건 정말 100%가 없기 때문에 99.9% 세력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심합니다. 안타깝습니다.